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작년 8월 29일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했던 공수처 설치,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공정경제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필수 노동자 보호 지원법,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을 제정했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 개정했습니다. 특히 제주 4.3 특별법을 사건 73년 만에 배보상의 근거 규정을 두도록 전면 개정했으며, 5.18 관련 3법도 의결해 역사의 정의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그것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동료 의원님들의 합심 협력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민주당이 작년 총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정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코로나19 극난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진단과 방역에서 세계의 칭찬을 받았고, 치료와 예방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OECD 최상위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GDP 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안 19조 5천억 원의 매우 높은 액수가 책정된 것도 하나의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 모든 성취도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 덕분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대표로 일하는 동안에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때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몹시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모든 경험이 그렇듯이 당대표의 경험도 그것이 잘됐건 잘못됐건 향후 제 인생의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제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사는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미래 비전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대표로서 일한 것은 참으로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